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태스커를 이용하여 프랩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태스커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태스커 for 안드로이드가 조회됩니다. 네, 맞습니다. 태스커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입니다. 태스커 for 안드로이드를 터치하여 태스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태스커의 홈페이지인데 프랩 홈페이지처럼 영어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동영상 강좌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태스커 APP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글 플레이를 실행합니다. 태스커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태스커 관련 많은 목록 중 태스커를 설치하겠습니다. 태스커를 터치합니다. 설치 아이콘을 터치하여 태스커를 설치합니다. 열기 버튼을 터치하여 태스커를 실행합니다. 영어가 너무 어렵네요. 주요 내용은 경고의 글을 읽고 난 후 태스커를 이용하실 분은 OK를 터치하고 이용을 원치 않으면 Cancel을 터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스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니 용감하게 OK를 터치합니다. Stop Reminding을 터치합니다. 태스커의 권한 설정을 위하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접근성을 터치합니다. 설치된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태스커를 터치합니다.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ON 합니다. 앗! 이런! 동영상 녹화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ON 안되네요. 동영상 녹화를 끄고 서비스를 ON 하였습니다. 태스커 서비스가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합니다. 태스커를 입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합니다. 권한을 선택합니다. 전 모든 권한을 ON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ON 하면 됩니다. 다른 앱 위에 표시를 터치합니다. 권한 허용을 ON 합니다. 시스템 설정 변경을 터치합니다. 권한 허용을 ON 합니다. 권한, 다른 앱 위에 표시, 시스템 설정 변경 등 권한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 ON 해도 되니 굳이 지금 ON 안 하셔도 됩니다. 태스커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스커의 메뉴는 크게 Profiles, Tasks, Scenes, Files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뉴는 Profiles, Tasks입니다. 나머지 메뉴에 대해서는 저도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스터디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스크는 일을 하는 일꾼이고 프로파일은 일을 시키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관리자가 일꾼에게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파일s, Tasks의 간단한 사용 방법은 게임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프랩이 멈추는 태스크를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스크 만들고 두 번째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부터 만들겠습니다. 태스크스 탭의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태스크 레이블을 prep stop으로 입력합니다. 완료 체크 아이콘을 터치하여 레이블명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prep stop명으로 빈 태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팝업 화면과 같이 등록 가능한 태스크는 종류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터치합니다. 프랩이 태스커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프랩을 선택합니다. 프랩이 태스크에 플러그인으로 사용이 될 경우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컨피규레이션 옵션만 이용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의 사용 방법은 역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컨피규레이션 오른쪽 끝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프랩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시퀀스가 보입니다. 프랩 캔슬 스위치 비지빌리티를 선택하면 프랩이 스탑됩니다. 그 외 시퀀스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시퀀스가 런 됩니다. 프랩을 스탑하는 태스크를 만들어야 하니 프랩 캔슬 스위치 비지빌리티를 선택합니다.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스크 프랩 스탑을 실행할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프로파일 스텝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럼 생성 가능한 프로파일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특정 시간에 특정 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케줄러를 만든 적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특정 시간에 프랩의 시퀀스를 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빠져나갔을 경우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나타납니다. 게임 A3 Still Alive를 선택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어플리케이션 셀렉션 화면을 빠져나옵니다. 그럼 태스크를 선택하라고 이미 만들어진 태스크 목록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프랩 스탑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프랩 스탑은 A3가 실행이 되면 프랩 스탑 태스크를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A3를 빠져나갔을 경우 프랩 스탑 태스크가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프랩 스탑 태스크를 롱탭 하면 하단에 태스크 설정 관련 팝업이 나타납니다. Add Exit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프랩 스탑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왼쪽 화살표 프랩 스탑은 A3 게임을 빠져나갔을 경우 선택된 태스크를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프랩 스탑을 언링크합니다. 태스크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A3 게임을 빠져나갔을 경우 프랩이 정상적으로 스탑되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게임을 빠져나오니 프랩이 정상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태스크 설치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랩이 비정상 종료가 되는 경우 태스커를 이용하여 프랩을 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